대장은 안압 증가로 인한 시신경 손상, 스트레스와 과로. 그 백내장과 녹내장은 실은 이름이 굉장히 유사해서 예.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세요. 백내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얀 폭포 같은 현상을 얘기한다면 녹내장은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게 되면 좀 청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청색을 보고 아, 이 사람의 안압이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녹내장이라고 그래서 지어놓은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은 실제로 이제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의 손상에 대한 문제죠. 네. 수정체가 아닙니다. 사진의 왼쪽은 정상적인 시신경을 왼쪽이? 본다면 우측에 보는 아주 하얗고 조금 큰 시신경은 이미 녹내장이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망가진 시신경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안압이 올라가서 일단 녹내장이 오는 게 가장 이제 그 빈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안압 자체가 그냥 너 왜 올라간?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외인과 내인이 있는데요. 외인적으로 보면 보통 뭐 스트레스 자극 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장홍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열이 많은 체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잠을 많이 못 잘 경우에 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몸에 있는 열들이 그렇죠.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연한 조직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눈에 몰리죠. 네, 그리고 이제 간열이 계속 이를 공격을 하게 되면 안압과 뇌압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저희 방송 전에 얘기 나눴는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이 녹내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아직 건강 체질이긴 합니다만 이 왼쪽 눈이 녹내장 시신경하고 흡사하다. 이래서 3년 전에 건강진단에서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젊은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신경의 모양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왼쪽만, 오른쪽은 정상 눈과 시신경이 똑같은데 왼쪽만 그렇다고 추적 관찰을 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안압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안압은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녹내장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기하네. 네, 원래 이제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을 망가뜨리는 병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적으로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이 망가지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무려 77%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명의 녹내장 환자 중에 안압이 정상임에도 녹내장인 분이 77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정상보다도 오히려 더 낮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의 치료가 되고요.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재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 10분 중 9분은 병원을 찾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증상이 없고 멀쩡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이 간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분에 속하는 이런 분은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KBS